산나물들나물나물 대사전에 대해서 글 사진 약산 정구영 추천 유승원 서울시 한의사 협회명예 회장 산나물에 대한 글 산나물과 비슷한 유독 식물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빌렸는데 57년생이시네요. 약산 정구영 어서는 농고를 졸업한 후에 대학에서 신문방송 대학원에서 기공운동을 그 전공에서 유불도 독립보병 항쟁 내경 전통 어서 공부를 많이 하셨네. 조만간 KBS 건강혁명에 우리 땅에서 자라는 약초에 대해서 방송 저서로 약초 대사전 효소 아주 참 이런 꿈이 좋네. 나도 참 이런 그걸 꿈을 꾸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네. 취미가 해가지고 맞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산나물들 나물 대사전.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이런 120종의 나무에 있는 나물과 텃밭, 아파트 베란다에서 할수 있는 이런 종류의 또 독풀 40종 이런 것을 찾아보겠다. 보겠습니다. 약산 정구영 선생 그동안 월간조선 산나물을 알면 건강해 보인다. 산나물을 알면은 좋은 생각, 좋은 발상. 한의사 협회. 산나물을 알면 건강해 보인다. 자연물을 이용해서 스스로 고쳐라. 참 좋은 쑥, 나무 이런 걸 통해서 산나물 식용으로 이 수많은 이런 것들이 그 차용 식용 이런 게 있는데요. 산나물을 알면 건강해 보인다. 제 지식에는 이렇게 산나물과 들나물을 채취할 때는 꽃잎, 열매의 줄기는 각각 피는 시기와 성숙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약효 성분이 가장 좋을 때 채취한다. 봄에는 산나물, 들나물을 제철에 나뭇잎은 처음 나온 새순을 채취하여 쓴다. 여름에는 잎을 채취하여 나물이나 장아찌로 쓴다. 가을에는 성숙한 열매를 따서 쓴다. 겨울에는 약성이 뿌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뿌리를 캐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장 보관은 어떻게 산나물 보존, 비빔밥 등등 이렇게 해 놓을 수 있다.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은 산나물을 하룻밤 물에 우리거나 잿불에 묻어서 굽거나 볶는 것은 독을 없애기 위함이다. 식초에 담그거나 생강으로 법제하거나 졸인 젖을 발라 굽는 것은 약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소금물에 하룻밤 담그는 것은 독을 없애기 위함이다. 물로 처리하는 시간. 산나물과 들나물 흙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로 씻을 때는 약초의 유효 성분이 최대한 유지하며 얻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고, 특히 지역에 따라 다르면 유독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도라지, 고사리, 비비추, 원추리, 금남화 등은 하룻밤 물에 담근 후에 사용한다, 식용한다. 그렇군요. 이렇게 따르는 시간이 보통 가정에서 산요차나 약재의 3, 4배의 물을 붓고 2, 3시간, 4시간 따린다. 건강원에 맡기면 4시간 정도 따린다. 따려서 마신다. 중독 해독 복제. 산나물의 복제는 약물에 대한 독성을 감약하고 부패나 변질을 막기 위해서 한다. 도라지나 고사리는 하룻밤 물에 담가 놓고 쓴다. 소금물이나 쌀뜨물을 담가 놓는 것은 독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산수의 열매는 따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말려서 쓰고, 매실의 씨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씨를 빼서 쓰고, 호두 알갱이 속에는 독이 있어 보자기에 싸서 쌀로 법제하여 기름으로 짜서 쓴다. 호두 알갱이도 그렇네요. 금기는 대체적으로 산나물을 먹을 때는 돼지고기, 무, 식초, 밀가루, 음식 등과 먹지를 않는다. 식초? 산나물을 먹을 때는 식초, 밀가루 등과 먹지 않는다. 임산부나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다르다. 산나물은 식초, 독초, 유독 식물은
그 생김새나 빛깔은 물론 불쾌감을 준다. 식물의 상처를 내면 불쾌한 냄새가 난다. 맛을 보면은 혀끝에 자극이 있거나 탄다. 유독 식물에 중독되었을 때는 버섯은 치장수를 마신다. 채소는 치구리를 따라서 마신다. 생선은 중독된 생선의 뇌를 먹는다. 고기. 무소뿔을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신다. 광물성은 수은을 먹는다. 수은을 먹어? 유황, 대제나 양의 피를 마신다. 부자, 녹두와 검정, 콩을 다리스 마신다. 보고, 길대 뿌리를 찧어서 즙을 내어서 마신다. 살구시는 참기름을 먹는다. 비상은 토하게 한후 흑연을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신다. 응급처치. 산나물과 닮아서 속기 쉬운 유독 식물은 산야초, 곰치, 산마를 원추리 모이틀, 닮아서 속기 쉬운 유독 식물은 곰치의 동이나물, 산마를 박새, 여로, 은방울꽃, 복수초, 할미꽃도 독이 있구나. 쑥, 미시광이풀. 할미꽃이 독풀이구나. 수선화, 양파와 수선화, 무릇, 달래꽃, 참빗살나무, 머위털, 머위. 속기 쉬운 부위는 전초, 싹이 나올 때, 어린 싹일 때 전초가 그렇고. 속기 쉬운, 왜 산나물과 들나물을 먹어야 하나?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산이 70% 된다. 사계절에, 국내에 자생하는 식물만 약 9,000여 종이다. 이 중에 식용이 480여 종을 포함해서 약용 식물이 900여 종이나 된다. 일찍이 의성이라 할까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먹고 치는, 약으로도 먹고 친다라고 했지요. 사람은 먹어야 산다. 이렇게 좋은 나무를 현대인의 성인병 낭이 산나물과 들나물에 맡겨라.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산요초에서 이렇게 산나물을 캐는 것이 아니라 뜯는 것이다. 깨는 것이 아니라 봄에 산천을 돌려다 파리파리에서 새순이 돋기 시작할 때 생명력의 경이로움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산나물 채취는 자연이 주는 생명에 대한 축복이다. 먹을 수 있는 만큼 채취해야 하지만 덩굴을 잡아당기거나 나무를 자르는 행위는 인간만이 한다. 인디언은 자연이 주는 혜택을 최소한으로 하지만 우리들의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산나물을 채취할 때는 입만 뜯고 뿌리채 뽑지 않아야 한다. 손으로 한 포기에서 조금만 뜯고 반 밑을 잘 살펴 어린 손을 빨지 않고 몸통을 살려 두어야 자연의 은혜를 나눠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 이유다. 산나물이 저마다 특유의 맛이 있고, 자, 육식을 위주로 하는 사람에게 산나물은 건강에 좋다. 산나물. 왜 채소인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채소와 과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다. 먹을 것이 귀했던 1970년도에도 당뇨병은 희귀병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다는 거죠. 2012년 당뇨협회에서 당뇨병 환자 320만 명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무라든가 도라지. 연대각으로 밝혀진 산나물의 효능은 자, 소염, 항균작용, 치혈작용, 항염작용, 다양한 이렇게 양리 성분들이 있다는 거죠. 전통 의사에서 고사리는 오래 먹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코가 막히고 머리가 빠진다. 본처럼 오래 먹으면 안 되겠군요. 고사리는 유독 식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민들레를 따린 물이 폐암 세포에 뚜렷한 억제 효과가 있다.
폐암에 쑥은 간장과 신장을 보호한다. 달맞이꽃 생강은 생강에 소금을 넣어서 마시면 즉시 토하고 난 둥글레는 인삼 대용으로 허약한 체질에 도움이 된다. 우엉은 몸이 가벼워진다. 어성초는 독성을 없애는데 강황은 기와 치유 이렇게 측은 울화를 버리고 구지뽕은 항암 기관지 박하 독한을 몰아낸다. 봄나물을 어설픈 상식이 목숨을 위협한다. 그래서 상식을 어설프게 하지 말자 이 말이죠. 산나물 자 곰취가 이렇게 생겼군요. 동이나물과 곰취 잘못하면은 이 동이나물을 잘못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산마늘과 박새 뭐죠? 박새 비슷하게 곰취와 동이나물 어린 잎은 둥근 심장형으로 생김새 비슷하지만 꽃 비었을 때는 구분이 가능하다. 곰취는 잎이 부드럽고 잎가장자리가 톱니가 있고 털이 있지만은 동이나물은 주로 습지에서 자라고 잎이 두텁고 털이 없고 광택이 난다. 동이나물 잎은 먹을 수 없고 한 방에서 뿌리를 약초로 쓴다. 곰취. 산마늘은 강한 마늘 냄새와 함께 뿌리가 팥뿌리와 비슷하다. 쌈이나 장아찌로 먹는다. 박새는 옛날 사약으로 이용할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어우, 박새. 사약으로. 박새는 독성이 베라트린에 있어. 구토, 복통, 어지럼증. 산행 중 모르고 먹게 되면 몸에 마비 증세가 나서 하산이 어렵다. 이게 비슷한 그런 건데, 박새라고요? 머위는, 털머위도 있고, 머위는 잎과 줄기, 대등 모두 약용식욕을 한다. 머위는 이른 봄에 꽃이 먼저 피고, 연녹색 잎에는 부드러운 털이 있으나, 털머위 잎은 진한 녹색으로, 표면에 광택이 나 있고, 비비추와 은방울. 비비추와 은방울. 비비추는 잎의 가장자리 관리에 있어서 생겼다. 냄새가 은방울 꽃의 뿌리에는 독이 있어 신부전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신부전증으로, 이렇게. 비비추와 은방울 꽃. 비비추는, 은방울보다 색깔이 은방울 꽃의 뿌리에는 독이 있어서 신부전증. 경상도에서는 비비추를 물에 담가서 손으로 주물러서 독을 뺀 다음 나물로 무쳐 먹는다. 원추리. 원추리와 여로. 원추리 잎에는 털과 주름이 없다. 원추리는 성장하면서 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린 새싹만 나물로 먹거나 완전히 익혀서 먹는다. 독초인 여로는 잎에 털이 많고 잎매개 나란하고 잎매 사이에 깊은 주름이 있다. 독초 여로. 박새의 근경은 독성이 강해 살충제로 쓴다. 영재로 쓴다. 그렇게 할수 있겠군요. 박새, 미나리, 동미나리. 이건 동미나리구나. 미나리. 미나리는 향긋한 냄새가 나지만 동미나리는 키도 크고 폭이 전체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뿌리를 자르면 누런 즙이 나온다. 동미나리는 미나리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지만 어릴 때는 혼동하기 쉽지만 키가 1m 자르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 동미나리. 당근은, 당근, 복수초.
복수초와 당근은 꽃이 피면 쉽게 구분되지만 당근 잎과 비슷해서 꽃이 없을 때는 입에 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복수초의 배당체는 구토와 호흡 곤란을 일으켜서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화살나무 잎은 참빗살 독성분이 있다. 왜 도시 텃밭을 갔구나. 이렇게 상추 유기농으로서 도시 농부를 위한 기초 상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배추 기르기와 잡초 제거하고 그런 추기 등등 참 연구를 많이 하셨네. 친환경 유기농 자재는 목초액 자재의 종류 식초 주말 텃밭과 고기 선박이 여기 서울특별시 공영주말농장은 주말농장 서울시청 희망 서울친환경농장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군요. 희망 텃밭을 이렇게 할수 있도록 주말농장을 이렇게 해서 텃밭에 시에서 해서 할수 있도록 했군요. 산과 들에 있는 나물들 곰치는 고혈압 천식에 도움이 된다. 그렇군요. 곰치 텃밭에 향해 산행 중에서 유독 식물이 동이나물과 비슷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토가 있고 하니까 잘 봐야 되겠어요. 곰치나물은 동이나물과 꿀풀 많이 보이는데 여기서 이것도 약용으로 하는군요. 그래서 고혈압 간염에 하고초를 이렇게 해서 하고초라고 한다고죠. 그늘에 말려서 차로 봄에 꽃을 따서 생으로 먹거나 그늘에 말려서 차로 먹는다. 따서 말려놨다가 해먹으면 되겠네요. 미나리 근체 수근체. 자, 미나리 다도 갈증이 심한 증세에 고열 있을 때 미나리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독성이 없어서 약용으로서 가치가 높다. 미나리, 민들레, 이 민들레는 많죠. 민들레가 이렇게 어서 이눌리라는 성분이 있어 급성 간염이나 황달에 좋다. 민들레 차를 해독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 민들레를 해서 말려놨다가 따려서 식용으로 해서 먹을 때는 망초 망초 어리며 게망초는 향기가 좋아서 된장 국물에서 먹을 수가 있다. 국물에서 먹을 수 있다. 잘 모르겠네. 고사리. 이거 어디서 재배했나? 쑥쑥 이렇게 올라오네요. 임산부가 먹으면 태아가 죽는다고 고독성을 기록하지만 우리 조상은 고사리를 제물로 삼아서 우리는 해독 방법을 고안해서 고사리 1등식품으로 생각했다. 고사리에 마늘, 고추, 참기름을 넣어 먹으면 유해물질이 90%나 사라진다. 마늘, 고추, 참기름이란 말인가? 고사리에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네요. 고사리에는 발암물질인 브라켄톡신이라는 독성물질이 있기 때문에 하룻밤 물에 담가 여러 차례 우려낸 뒤에 먹는다. 여러 차례 고사리에 재물을 넣고 삶아서 여러 번 물을 갈아가며 우려낸 뒤에 조리를 하든가 말려두고 묵나물로 1년 내내 먹었다. 옛날에는 자, 자연 상태일 때는 포자가 번식되고 근경으로 뻗어가며 번식한다. 인위적으로는 근경을 포기 나누기 뿌리꽃으로 독성이 세다라는 거죠. 말려서 고사리가 고사리 돌나물 돌나물 돌나물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간질환에 좋다.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돌나물 개미치 개미치는 국화꽃 종류네요. 개미치라고 치나물인 종류로 들어가는데 꽃을 따서 말려서 봉지 보관했다가 물에 타서 우려서 마시면 좋다. 그러면 천식허 풍토혈 진해 거담 약재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네요. 방풍 근데 봄에 잎을 채취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김치로 담가서 먹기도 한다. 김치로 중풍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풍이라고 한다는 거죠. 중국 방풍 매꽃 매꽃이라고 이게나 벌꽃이네. 매꽃은 이렇게 해서 봄에 나물로 해서 먹고 봄에 채취해서 한 가리 넣고 설탕에 녹인 시럽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는다. 당뇨 중풍에 도움이 된다. 모두 쓸 수가 있다. 꽃은 아침 일찍 정오가 되면 오물하는데 약초로 쓸 때는 꽃, 잎, 줄기 모두를 쓸 수가 있다. 약재로 살 수가 있다. 그렇군요. 제비꽃. 오랑캐꽃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어린 잎을 따서 먹는데 관념에 도움이 된다 라는 거죠. 꽃향유 꽃향유라고 전두초 여의초라고 오랑캐꽃이라고 한다. 어린 잎을 따서 먹거나 쌈으로 먹는데 민간을 펴에 한부에 바르기도 한다. 뱀에 해독제로 쓰이는군요. 장염에서 황달염 등등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아, 같이 쓰이는 걸 300초 같네. 당근채 하수처 큰까치 수용이라고 하나요? 큰까치 수용. 여름에 잎을 따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는다. 이렇게 낭위합 월경통에 도움이 되는 나물이다. 산마늘. 아, 이 마늘 종류로 산마늘이군요. 명이. 봄에 연한 잎을 뜯어서 쌈으로 먹거나 끓여서 데쳐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산마늘은 옛날 사형으로 예대된 독초인 박새를 산마늘을 잘못 먹었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한다. 유독 식물인 여론은 은방울 꽃과 잎이 비슷하므로 주의한다. 산마늘, 새무릎, 새물팍, 어린 잎을 따서 나물로 해서 먹는다. 우경초 고장근이란다. 새비름 오행초 채취하여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묻혀서 먹는다. 새비름 전체를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서 차로 먹거나 찹쌀과 비벼서 한으로 먹을 수가 있다. 우점 항문 조음기 어혈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는군요. 우리 어혈 농혈 대장에서 암으로 전이 되는 이런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네, 세비론을 참 많이 채취했었는데, 쑥은 이렇게 약초로서 다양하게 봄에 살짝 어린 싹을 데쳐서나 올려 먹을 수가 있고, 쑥 종류가 꼭 한 이 정도. 쑥구쟁이가 코카콜라고 비슷하네. 예. 쑥구쟁이는 가을에 가시가 때문에 봄에 어린 싹을 해서 나물로 해서 먹는다. 뜯어서 녹인 것을 붓고 발효시켜서 먹기도 한다. 그렇군요. 편도선염 같은 게 도움이 되네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은근키는 봄에 꽃이 피기 전에 어린 손을 따서 쓴맛을 우려낸 뒤에 나물로 무쳐 먹거나 샐러드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종기 치료에서 비타민 같은 것이 있어서 약재로도 처방이 되는 것이다. 구리떼 이렇게 해서 봄에 해서 먹는군요. 이게 구리떼라요? 구리떼는 치통에서 씨앗 그 포기를 지라고 한다. 많이 나오잖아요. 구절초라고 국화 비슷하네. 구절초는 불임증에 도움이 되는 꽃이다. 구절초, 나팔꽃. 한번더 많이 먹으면 임산부에 좋지 않다. 냉초꽃이 이렇게 봄에 어린 잎을 따서 먹을 수 있군요. 참치 전국에 있는데 독충에 도움이 되는군요. 시나물은 많지. 이게 참치. 찌개로 넣어서 삶아서 말려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만들어 먹을 수 있겠네요. 달래는 손질할 때 알뿌리와 얇은 껍질을 벗기고 수염 뿌리를 잘라버리고 낱낱이 씻고 간장에 잘게 썰어서 먹는다. 매운맛이 일품이다. 빈혈에 도움이 된다. 달맞이꽃, 가을에 뿌리를 채취해서 이렇게 동맥경화 등등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달맞이꽃, 닭이장풀, 구내염에 도움이 되는군요. 닭이장풀을 수시로 나물로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서 먹을 수 있군요. 당기도 봄에 어린 손을 머리 살짝 데쳐서 먹을 수 있네요. 설사할 때는 쓰지 않는다. 당기라고 주로 해독과 다른 약재와 처방한다. 당기 뿌리 아주 세군요. 더덕은 사포닌 성분이 많죠. 그래서 양약재로 쓰임을 받는다. 도라지에서 밭도라지 폐기관지 다스릴 때큰 도움이 되는 거죠. 독활 두루까에 독활은 뭐예요? 우리 생채로 먹는데 독활이라고 두통에 독활 연꽃은 레시틴 하여 약재로 해서 나물로 해서 먹을 수 있군요. 독꼬마리 요거도 봄에 어린 손을 뜯어서 살짝 데쳐서 먹을 수 있군요. 축농증에 도움이 되네.
그래서 해서 씨앗으로 시간을 고약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군요. 동글레. 동글레는 식용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설사 하는 사람들한테 동글레가 당뇨병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토플. 토플은 이렇게 있고 식용으로 류머티즘에 도움이 되는군요. 뚱딴지. 뚱딴지라고. 곧 이렇게 보내 할 수 있고 만삼이라 만삼 뿌리를 양념구이 장아찌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초롱꽃 같이 생겼는데 씨앗으로 더덕에 비하면 뿌리가 꽂은 모양이고 만삼이라고 합니다. 미역치 치나물인데 이것은 미역치라 황달에 도움이 된다. 메밀 꽃필 무렵 메밀이 어린 잎을 나물로 묻혀서 먹는다. 그렇군요. 목향 소변 불통에 목향이 도움이 된다. 마귀 성분한테 박 봄의 새순을 뭉쳐서 먹는다. 박하 향이 봄의 잎을 따서 물에 나물로 묻혀놓다. 엄청 뭐 이렇게 많네. 섬초롱꽃. 쌈으로 먹거나 물에 데쳐서 먹을 수 있네요. 초롱꽃. 호장근. 뭐예요? 봄에 그래서 나물로 해 먹을 수 있다. 비비추. 비비추는 자연생인데, 봄에 죽수처럼 말려서 도는 어린 순을 따서 데쳐서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강장에 역제에 도움이 되는데, 비비추라고 하는군요. 역시. 바리나물, 분포 잘 있고, 이런, 인간 엿볼에 장난치고 해서 도움을 가질 수가 있다. 라는 거죠. 단연초가, 이 빗자루, 이런 것들도 있네요. 제주도에서, 바위치, 치나물. 이런 것들, 봄이 꽃이 피기 전에 잎을 뜯어서 쌈으로 먹는다? 쌈으로 해서, 그렇죠. 배초향, 감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봄에. 나물 물, 백선, 오, 꽃이 이쁘네. 봄에 살짝 나물로 해서 먹을 수가 있다. 수영. 봄에 잎만 따서 데쳐 먹을 수가 있다. 오이풀. 이거, 그거 많이 나오는데, 오이풀이군요. 가을에 뿌리로 채취해서 먹을 수 있고, 습진에 도움이 된다. 인간. 옥장화. 예. 이게 살짝 드셔서 나물로 묻혀서 먹는다. 거들빼기 쓴바귀 종류 같은데 거들빼기 식용으로 해서 쓴바귀보다 5배 이상 넓고 둥글지만 쓴바귀는 잎이 가늘고 표적한데 이거는 조금 넓다는 거죠. 거들빼기 그 다음에 우산나무 이런 것도 있네요. 봄에 연한 따서 설탕에 녹인 시럽에 부포 100일 이상 발효를 시켜서 먹을 수가 있다. 우엉. 아, 또 이렇게 생겼군요. 우엉. 나물로 묻혀서 먹는 우엉. 원추리.
눈치를 또 먹나요? 몸을 어린 자가 타서 한 마리 넣고 설탕을 녹인 시럽에 발효시켜서 먹을 수 있다. 원출이. 이건가? 아, 이거 근데 윤판나물 석중근 큰 가지 애기나리 윤판나물은 이것은 폐기종 윤판나물은 제주도 남부의 산속에 이렇게 자생하고 있다. 흔한 나물은 아니다. 둥글레 애기 섞어서 자생하는데 봄에 어린 싹을 뜯어 소금물에 삶은 뒤 우려낸 후 살짝 뒤서 나물을 무쳐먹다. 국거리나 기름에 볶아서 먹는다. 설탕에 녹여서 치질에 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설사한다. 그래서 이렇게 석중근 윤판나물이라고 하네. 윤판나물. 아무나 글씨를 정리해서 한번 볼까요? 나물. 새우란 아니다. 양해. 비슷하게. 근데 끝이 이렇게 시들어 빨리 시들어 버리네.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국거리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복합가루. 얼레지. 이것도 봄에 꽃봉으로 해서 국거리 해서 먹을 수 있네요. 이거 뭐 거의 특별히 독초만 알고 안 먹으면 되겠는데 이질풀 설사해서 이질풀이 도움이 되고 저팜나물 어린 선을 따서 먹을 수가 있네요. 직심나물도 있고 봄에 따서 이렇게 선악초 먹을 수 있겠고요. 질경이는 당연히 따서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겠고 선박이들 흩어쳐서 채취하여 소주를 통해서 먹을 수 있고 냉이는 뭐 이런 건잘 알려진 것들이니까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요 정도만 보고 정리를